안녕하세요. 저는 위스콘신 대학의 박재광 교수입니다. 아직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12월 4대 강 사업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조선일보에서 전문가 10명에게 4대 강 사업이 필요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4대 강 사업을 반대했던 박재현 교수나 박창근 교수조차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은 아마 국책 사업 중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반도는 반만 년 동안 계속 태풍과 가뭄에 시달려 왔습니다. 2002년 태풍 람마순과 루사가 왔을 때 270명이 죽거나 실종을 했고 6조 1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정부에서 42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2003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수해 방지를 하는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계 종합 정비가 10조 2천억 원, 하천 재방 보관,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 사업이 9조 3천억 원, 농업용 저수지 등 농경지 수해 사업에 7조 4천억 원, 신규 댐등댐 사업에 5조 6천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조 4천억 원, 내수 배제 홍수 예경보 등 4조 9천억 원. 이 내용을 보면 4대강 사업에서 그 홍수와 가뭄 대비를 하는 대책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지천을 먼저 하지, 본류를 먼저 하느냐 그랬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서 수립한 대책 백서에도 국가 하천 정비를 우선적인 홍수 방어 사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2003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 계속 수해 가뭄에 대해서 피해가 심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새로운 개념의 홍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 10인 모두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한국과 일본의 방제 투자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이요. 여기 보시면 예방이 88%고 복구가 12%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방이 35%고 복구가 65%입니다. 물론 투자도 적게 하지만 이렇게 복구에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땜질 처방을 해서 그냥 방제 피해가 난 곳에만 조금씩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아무것도 손을 못 쓰고 있는 사이에 2006년에 또 태풍 에위니아하고 집중 호우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6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1조 9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해 방지 대책 백서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그 국가의 의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 수문학의 원로이신 그 윤영남 교수가 수해 방지는 국가의 최우선 기본 책무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하천 재방, 방수로, 저수지, 댐등 수해 경감용 하천 시설물의 설치나 운영 등그 구조물적 대책이 그 부족한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또 재원 확보를 위한 그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그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87조 4천억 원의 총 사업비로 2007년서부터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국가 하천 정비가 있고 유역종합 치수 계획이 있고 소하천 재해 예방, 저수지 등 농업용 노후 수위 개선 시설 개보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은 그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건데 여기는 가뭄보다도 그 홍수를 중점으로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투자만 했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수질 개선이라든지 생태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매년 8조 7천억 원씩 소요가 되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는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을 한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그 목적의 제일 첫 번째는 홍수 방지입니다. 이것은 과거 2003년과 2007년에 수립했던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왔고 여기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댐이나 보를 건설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했으며 또한 여기에 수질 향상하는 개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수질이 당연히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자원이 확보가 되면 생태도 복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개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중심 지역은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고 4대강 살리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사업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을 보면 22조 원인데 이 중에 준설을 5조 원을 했는데 이 이유는 과거에 워낙 그 투사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 하천 수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했습니다. 이 준설하는 과정에서 보를 건설을 해야 지하수 하강이나 그 하상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1.5조 원, 그 다음에 농업용 저수지 보강이 2.3조 원, 제방 보관 및 댐 건설에 6.3조 원, 그리고 나머지 7조 원은 수질 향상하고 생태 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만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길 보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에 가장 앞서왔는데 여기 보면 삐라 살포는 쓰레기 불법 투기라고 그 신고를 했다는 연합 뉴스가 있고 동아일보에서는 북과 환경운동연합의 쓰레기 공조라고 해서 이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데는 결국은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열심히 반대하고 자기 편이 들어오면 시끄러운 척 하면서 나중에 은근슬쩍 입 닫는 그런 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기숙사도 도심숲을 파괴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화여대 전 총장과 총장이 그 좌파 정권, 노무현 정권에 와 가까웠고 또 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그런 인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만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이런 그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론이나 어떤 그 과학적 근거에 근거가 없이 무조건 그 반대하는 그러한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8년 4대강 사업 계획을 했을 때 세계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고 나서 미국에서 2009년 경기 부양책으로 약 80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세에 약 290조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 보조에 146조 원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그 보면 그 의료 보험 등 해서 복지 쪽에 투자가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45%가 일자리 창출에 소요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환경보호원, 공공건물 및 시설, 에너지 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하는 토건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이 경기 부양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토건 산업입니다. 왜 그러면 그 4대강 사업이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이 4대강 사업은 그 2008년 그 경제 위기 속에서 그 경기 부양을 하면서 또한 그 홍수 가뭄 피해를 완화시키는 일석이조 하나의 화살로 두 마리의 그 새를 잡는 그런 그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N 환경 프로그램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 성장 및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은 물론 피해 복구 비용 절감과 녹색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OECD의 2050년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그 물 부족, 물 기근 순위를 보면 국가별로 한국이 제일 최악이고 그 다음에 벨기에, 스페인, 일본, 미국입니다. 미국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더 그 물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중 물 부족과 수질 악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것을 가만히 놔둬야 되나요?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OECD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종합수자원 관리에 좋은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은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대강 전역에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서조차 이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4대강을 방문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2012년 11월 9월 9일과 10일에 방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정 고룡 보인데 여기에 가야금을 형성해서 만든 보에 물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나도록 설계가 됐다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은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감성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를 건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채널의 4대강 사업 속의 내용을 보면 일부에서는 한국은 해마다 홍수로 인해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이 첨단 기술을 동원해 강을 스마트하게 통제하게 됐다. 과거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해 2,800만 톤의 쓰레기가 한국의 강을 숨막히게 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오염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를 건설해 방류량을 조절하고 오염 농도를 조절할 수단을 갖추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 그 과거에 더럽혀졌던 그 하천을 정비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사람들 눈에 제대로 보였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2부에서는요, 강수량의 65%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자연을 4대강 사업의 첨단 수자원 관리 기술로 통제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게 됐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변화를 주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강과 인간이 만든 기반시설의 상호작용이다. 과학으로 자연을 길들이는데 세계적인 리더가 됐고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확고히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학으로 자연을 길들인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해온 것인데 한국은 자본도 없고 정치인들의 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4대강 사업에 관여를 하면서 저희 대학 출신 졸업생들하고 학생들한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질문이 뭐냐면 그거 우리는 벌써 수백 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서 가장 발전된 IT와 그 수자원 관리 기법을 활용을 했고 특히 보 같은 경우에는 그 침전물들을 자동적으로 세척할 수 있게 하부에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보를 설계해서 건설을 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1,551km에 달하는 4대강을 2년 4개월 만에 정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많은 그 졸업생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만큼 이 4대강 사업은 그 많은 기술자들한테 엄청난 그 인상을 남긴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대응 관계도 있지만 이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물론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군사력으로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그 보건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량, 물, 에너지 이렇게 다섯 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이 물은 말입니다. 물 자급률이 57%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팔당댐에 190개 정도의 물을 외국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 자급률도 25%에 불과하고 에너지 자급률도 2.3%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안보는 제가 생각할 때 국가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설비를 빨리 건설을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러한 그 기초설비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수자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완결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한 물 안보의 첫걸음입니다. 아직도 이 물 안보는 4대강 사업으로도 매우 부족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기초설비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예산을 올려도 4대강 사업 핑계를 대고 지금 계속 삭감이 되고 있고 4대강 사업 관리 관련되는 예산들이 계속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물 안보를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안보 차원에서 물을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후손들에게 큰 우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야당 의원들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환경단체 교수들한테 한번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항상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볼을 막으면 물이 썩고 또 홍수가 심화되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니까 4대강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유럽의 10개국을 지나고 있는 다뉴브강은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뉴브강은 낙동강보다 5배 조금 더 긴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00여 개의 댐과 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발전도 하고 있고 홍수도 통제하고 있고 수량 관리하고 있고 더군다나 여기 사진에도 보듯이 배를 이용해서 물류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계의 80%가 홍수 통제를 위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은 그 낭만적 환경론에 의해 가지고 가만히 그냥 그 하천을 그대로 놓아둬야만 될까요? 또 제가 그 종교인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 전문적 지식이 없이 감성적인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목사가 계시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그 이론적으로 틀리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강물이 흘러야 하는데 16개의 보가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거에 4대강 사업 이전에 설치됐던 16개의 댐과 5개의 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4대강 사업 시작하니까 이제 강물이 흘러야 된다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강물이 안 흘렀습니까? 댐과 보가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미시시피강의 두뷰기라는 그 아이오와에 있는 시에 있는 그 보하고 강문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배들이 플로리다서부터 미네소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댐하고 보를 보면요. 그 숫자가 200만 개에서 25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 4대강에 있는 보하고 댐 해봐야 한 30여 개 되는데 그거까지는 알려치는데 미국에는 전역에 250만 개의 댐과 보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미국이 그만큼 많은 댐과 보를 건설을 했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보를 미국에서 뭐 댐하고 허물고 있다 그러는데 과거에 아주 구조상 그 위험하고 불필요한 것들 해가지고 한 천여 개를 없앴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제거하는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거의 제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했고 필요에 의해서 건설을 했는데 왜 보를 제거를 하겠습니까? 또한 그 영국의 템스강은요 346km인데 45개의 보가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세느강은요 776km인데 34개의 보하고 간문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진국은 말입니다. 대부분 하천에 보나 댐을 건설을 해서 수량을 확보를 하고 홍수 통제를 하고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그 운하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고 그 반대를 하셔야지 무작정 감성적인 이유로 아니면 어떤 그 이념적인 이유에 의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각성을 시켜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대한민국은 좌파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기업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그 이 기업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 없애게 하는 그런 그 좌파적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 같은 경우에요.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에 5조 원을 들여가지고 그 반도체를 지었습니다. 여기 있는 반도체를 지었는데 이 땅도 굉장히 헐값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1조 원 상당의 토지 상하수도 도로 전기설비 세금 감면 등 파격적 혜택을 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그 왜 토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느냐
반도체 같은 사업을 해야지. 근데 반도체 사업을 하려면 상하 수도 도로 전기 설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오스틴에 몇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그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불안해서 세 개하고 네 개까지 지금 건설을 해서 그 전기 공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미국은 5일만 근무하고 다들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 은행이 토요일에 열고요, 우체국도 토요일에 엽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요, 토요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도 와서 일을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과거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담당 직원을 아예 삼성전자 회사 안에 그 사무실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바로 인허가를 해줄 정도로 신속하게 움직였고, 주지사도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원스톱으로 인허가를 바로바로 내줬습니다. 또한 이 시민환경단체가 미국에서는 이런 일에 절대 반대를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그한 200여 명이 왔다 그러는데 공청회 때다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우리 너무 좋다.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느냐라고 했지. 무슨 트집 잡아가지고 모래도 하나 뜯어갈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여러분들이 놀라셔야 되는 거는 이 환경 규제가요, 한국보다도 더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환경 규제는 정말 울퉁불퉁, 어떤 거는 너무 완화되어 있고, 어떤 거는 너무 강화돼가지고 현재 환경 규제 가지고는 그 한국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환경부의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에 부탁을 하는데 환경 규제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도 이제는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치 환경단체와 같이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그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삼성에서 2014년 2월에 4.3조 원을 추가로 투자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어땠을까요? 알라바마 주에 그 공장을 하는데 주 헌법까지 수정을 해가지고 공장 부지 630만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 경기도에서 그랬으면 그 경기도지사를 뭐 소환을 한다든지 정치적 공세가 엄청났겠죠. 거기에다가 20년간 세금 감면 등약 3천억 원의 그 규모의 특혜를 주었고, 전력, 가스, 공업 용수 등 인허가 업무를 각 지역 관청에서 원스톱으로 즉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이런 면에서 인허가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더군다나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게 되면 공사를 언제 끝내게 될지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거를 하게 되면 3, 4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벌써 현대자동차나 다른 회사들은 다 미국이나 다른 데로 나갈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조 결성도 불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주지사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현대자동차 지금 울산이 계속 파업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주에 와라. 우리가 땅도 주고 인적 자원도 다 교육시켜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하라고 유치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까? 저는 참그 현재 한국의 그 현실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4대강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2년 4개월 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4대강 사업을 완수를 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속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됩니다. 해외에
지금 나가서 물 산업 분야가 2천조 원의 그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장의 선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4대강 사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를 나가야 될 판에 지금 이런 4대강 사업을 폄훼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하니 뭐하니 뭐 하고 있으면 이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샅샅이 뒤졌지만 비리가 나온 것이라고는 담합밖에 없습니다. 이 담합도 국민들은 절대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각 회사들이 다 경쟁을 하게 되면 그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100%에 가까운 그 공사비용으로 따갔으니 다 남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사실 이 공사 내역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이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형 그 건설사 10개 회사 중에 한 두세 개 정도가 겨우 조금 수익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국민들 여러분들, 이 4대강 사업은요, 다른 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그 4년 아니면 10년에 걸쳐서 할 일을 22조 원을 가지고 두 배, 네배더 많은 예산과 10년 걸리는 그러한 것을 2년 4개월 만에 신속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들 세금을 절약하고 이런 보에 나가서 여러분들 국민 모두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공식 자료로 하면 올해 6개월 동안에 3,5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야당 의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 4대강 사업을 비난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4대강에 나가서 보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짓말한 것이 그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광주에 나가서 보면요. 그리고 전남 도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교수님, 제발 4대강이라고 그러지 말고 3대강이라고 그러고, 영산강은요 지금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정치적인 싸움 하시지 말고 이제 4대강 사업을 어떻게든지 더 활용을 해서 전 세계가 이 사업을 보고 이 건설 회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더 많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온 국민 그리고 정치가들이 모여서 4대강 사업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 모두 모이고 환경단체들까지 모여서 이것을 추진을 하면 제 생각에는 10년에서 20년이면 추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밤에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단합을 해야 될 때지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지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념이라는 거 아니면 단순히 정권을 잡기겠다는 그런 근엽한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따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국책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4만 불을 국민소득 4만 불을 아무리 외쳐도 기초 설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4만 불이 될 수가 없고, 4만 불이 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직원들을 보면요, 국민들 오는 사람들마다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이런 데다 돈을 많이 들였어? 그러다가 점점 와서 보고, 야, 정말 너무 좋네, 너무 좋네 하면서 지금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4대강 사업 이후에 얼마나 자전거 붐이 일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자전거 산업, 레크레이션 산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건데, 지금은 단합을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단합을 해서 이 4대강 사업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